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현장 경영 활동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기업 생존을 위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총수들의 행보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 달 미국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반년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직접 반도체 투자 현장을 둘러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삼성이 신규 생산 기지 조성의 속도를 내며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한 뒤 오늘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I 엑스포에 참석해 현지 정부 인사들과 만나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고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회동 이후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실리콘밸리에 건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진행 상황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룹 총수들이나 CEO들이 해외 현장을 점검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산업, 신성장 동력이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키를 가진 상황에서 해외에 유망한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대기업 총수들의 현장 경영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